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패배감에 빠지지 말자. 자, 너무 우리 스스로 힘이 빠져 있지 말자라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받은 득표율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따져볼게요. 자, 꼬다리 떼고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표는 얼마일까요? 1340만 표입니다. 뒤에 꼬다리는 뗄게요. 1340만 표. 자, 그러면 2012년 12월 19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경쟁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표는 얼마일까요? 1329만 표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 딱 느껴지시죠? 2012년에 받았던 그 표와 2017년에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약 20만 표 조금 안 되게 더 많은 정도예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1329만 표, 1342만 표예요. 그때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받은 표가 1430만 표였어요. 자, 또 이제 뒤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 받았던 표가 얼마일까요? 1149만 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받았던 표가 1200만 표예요. 1200만 표. 그다음 이회창 한나라당과 김대중 90 그러니까 이회창 한나라당 그때 대표와 김대중 대통령이 붙었던 97년 그때는 이회창 후보가 993만 표.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당시 1032만 표예요. 자, 이게 어떤 정도인지 느껴지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홍준표 그때 후보가 받았던 게 785만 표예요. 안철수 후보가 받았던 게 700만 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던 게 1342만 표. 자, 안철수랑 홍준표가 받았던 그 표를 더하면 1480만 표 정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받았던 1430만 표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죠. 자, 우리가 예전에부터 쭉 내려오면서 생각을 해보면, 다음 대선에는, 뭐, 이를테면 자유한국당이나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프레임만 잘 미리 선점을 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이명박 때였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권을 쭉 지나오면서 너무 경제에 생각이 너무 차이가 컸죠. 부동산을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은 큰 이익을 받고 매우 많은 높은 상승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고, 하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인식 차가 너무 달랐어요. 사람들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어느 정도 뭐 경제통이라고 할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1149만 표를 받고 당선이 됐어요. 48.7%였어요. 2등이 정동영, 그 다음 3등이 이회창이에요. 근데 이회창이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적게 받았냐? 아니에요. 15%를 넘겼어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 뭐겠어요? 이회창은 분명히 보수 쪽인데, 왜 이회창이 15%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48%를 받았을까요? 왜 이명박이 그때 당시에 2007년 당시에 1149만 표를 받으면서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자, 2007년과 2017년의 차이가 뭐겠어요?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2007년과 2017년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추측을 할수 있어요. 자, 잘 봐요. 2007년에 가장 중요한 정치의 코드는 뭐였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어떤 코드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국민들은? 경제예요, 경제. 힘들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되는 쪽에 몰렸던 거예요. 바로 이명박이에요. 자, 단순히 안보 보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회창이 더 맞죠. 무소속 이회창이 더 맞아요. 그리고 실제 이회창은 2007년에 15%를 받았어요. 꽤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봐봐요. 51.6%를 받았고 1430만 표를 받았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과 거의 반반 갈리면서 양분했어요, 표를.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던 게 1430만 표고 51.6%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때 이회창이 15%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48.7%를 받았고 1149만 표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다른 거 없어요. 경제였어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셋 중에서 가장 괜찮다, 경제통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면서 당연히 안보 쪽에 더 집중하는 유권자는 이회창 쪽으로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경제는 이명박이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명박에게 표를 준 거죠. 자, 2017년에 다시 선거를 돌아올게요. 2017년의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41%, 그 다음 홍준표가 24%, 안철수가 21% 정도예요. 꼬다리 떼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41%,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51%보다는 단순히 그 비율로 따지면 낮아요. 그 다음 이명박 때 3명으로 갈렸을 때보다도 낮아요. 41%. 왜 문재인 대통령이 됐죠? 그렇죠. 안철수는 약간 경제 쪽에 더, 그러니까 중도 성향을 가져갔던 경제 혹은 뭐 그 정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철수 쪽으로도 꽤 갔던 거예요. 홍준표는 안보나 뭐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내세우긴 했지만 중요한 건 2017년의 코드가 뭐였어요.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고, 오케이, 그러면 저 부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깨끗해 보이는 대통령, 적폐를 뭐 청산한다는 대통령, 부정부패를 청산한다는 대통령, 부정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가졌던 거예요. 무의식 중에 가지고 그게 코드였던 거예요. 그 코드.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와 안철수는 그 코드를 완전 다 장악할 수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적절했어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위치에 누가 나오더라도 솔직히 됐을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혹은 안철수 쪽은 경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죠. 반면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서민 약자 뭐 이런 쪽에 주로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서는 어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 누가 나왔더라도 아마 민주당이 가져갔을 거예요. 자, 2007년이랑 2017년이랑 결국은 3명으로 표가 갈렸지만 중요한 건 그 선거 시점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그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대선에선 국민들이 뭘 바라볼까요? 적어도 20대들은 뭘 바라볼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경제. 경제예요. 지금 20대들은 진짜 경제에 미치는 거죠. 물론 취업을 잘한 사람들도 있지만 취업을 자기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경제. 이 경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결혼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 당연히 출산율은 거의 뭐 0점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게 20대, 30대는 가득해요. 결국은 그걸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경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50대, 60대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안보. 대북에 대한 어떤 안보. 물론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사이좋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 절대 다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좋게 좋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실제 그러면 통일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고 우리가 이 정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굳이 뭐 지금 통일할 필요 있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50대, 60대도 북한과 손잡고 분위기 좋네, 괜찮네 라고 할 때까지는 박수를 쳐줬지만 너무 빨리 북한과
가까워지고 이게 마치 하나의 통일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은 50대, 60대 입장에서도 안 좋아요. 왜? 결국은 통일하고 통일 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분명해요. 그건 진실이에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북한의 수많은 어떤 뭐 사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바꿔주려면 북한 스스로 뭔가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돈의 여유가 있는 남한 입장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겠죠. 그게 아니면 어떤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글쎄요. 어떤 곳에서 투자를 할지 그건 모르죠. 여튼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자, 이제는 은퇴하고 사회에 어떤 우리 사회에 있는 세금들을 지원받으면서 어느 정도 세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적어도 국민연금 같은 걸 받으면서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 50대, 60대 입장에서 통일 진짜 그냥 말로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분위기 좋게 그냥 싸우지 않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통일로 들어가 버린다라고 하면 과연 50대, 60대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거 좌파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실제 들어가는 돈 이런 거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쓰고 그러면 뭐 그걸 다 우리가 누리는 건데 그거 우리가 내 세대가 이제 은퇴하고 이거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그러면 코드가 뭐가 될까요? 일단 경제가 지금 좋아질 리가 없죠. 그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이 말을 했죠. 우리 사회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경제는 지금 답이 없어요. 뭐 물론 그 이유가 뭔지 다 달라요. 좌파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우파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의 경제가 부정적으로 간다는 건 분명해요. 이건 진실이에요. 자, 경제는 나빠지니까 경제 코드를 뭐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북에 대한 생각. 자, 지금은 좋지만 자, 통일 직접 들어가면 여러분들 세금 이 정도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낼 생각이 있습니까? 그 돈 우리나라에 투자해도 될까 말까인데 북한에 써야 되는데 돈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주저주저 할 거예요. 그러면 경제 플러스 안보 혹은 대북에 대한 생각. 그렇죠. 싸우지는 말고 지금 정도 혹은 우리가 더 막강하게 국방력을 키워서 쟤들이 도저히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정도로 유지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경제, 그 다음에 자, 이 프레임으로 갈 거예요. 사실 안철수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철수가 다시 한번 도전해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100% 다시 기어 나와서 도전을 해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욕심이 날 거예요. 그때 막 경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욕심이 날 거예요. 안보 프레임은 분명히 황교안이 가져갈 수 있는데 경제 프레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누가 뭐 당대표가 되더라도 혹은 황교안이 당대표가 된다면 경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좋은 방향들을 제시를 하면서 새로운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충분히 내놓으면서 어떤 경제에 대해서 와 그래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혹은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 잘 되겠다라는 프레임을 분명히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뜬금없이 다음 선거에서 안철수가 나와서 그걸 먹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2007년 선거에서 이회창이 15%의 보수표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압도적으로 48%의 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경제가 그때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진짜 그때는 그냥 딴 거 다 없이 경제 하나로 놓고 싸웠던 거예요. 자, 다음에도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결국 2017년에도 21%를 가져갔던 이 안철수가 조금 더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지면 안철수로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걸 과연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경제 프레임을 자유한국당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 경제는 자유한국당이다 경제는 황교안이다 경제는 홍준표다 경제는 뭐 오세훈이다 경제는 김진표다라는 완전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 선거는 결판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